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이어를 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3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그때 못이 박혔을 때 바로 가려고 했지만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같이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 테슬라 모델 3에 맞는 재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문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 재고가 있는 것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그게 딱딱 서비스가 뭐 맞지 않고 언제든지 뭐 워킹으로 가서 이제 가가지고 뭐 갈아주세요. 그러면 한국은 그런 게 가능할 텐데 참 한국이 전 개인적으로 서비스는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심지어 오늘은 그 얼라인먼트 때문에 구독자님께서 얼라인먼트도 잘못된 것 같아서 얼라인먼트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데 이제 된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고 이틀 전에 예약하고 갔는데도 아, 오늘은 너무 바빠서 못 해주겠다고 내일 오라고 하는 참 여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깝깝하죠. 여기는 여튼 우여곡절 끝에 얼라인먼트도 하고 타이어를 갈았다는 겁니다. 갈았는데 제가 이번에 타이어를 갈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얻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쉐어를 할까 합니다. 쉐어할 정보들이 참 많고 저도 나름 좀 찾아보니까 참 미국에는 덕후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된 자료긴 하지만 레딧에 야 테슬라 모델 3 18인치, 19인치, 20인치 휠에 맞는 타이어를 지금 너무 깨알같이 써 있어서 여기선 잘안 보이실 텐데 이거를 다 이렇게 또뭐 공개된 자료든 개인적 의견이든 해서 진짜 항목별로 다 조사하고 링크까지 걸고 하중 무게부터 해서 최고 속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표도 만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결론적으로 제가 간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이코피아 플러스입니다. EP42 플러스인데 이걸 하게 된게 일단 미국에서는 코스코, 제가 코스코 가서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코스코가 타이어가 질이 좋고 싸기로 유명해서 이번에 코스코 가서 제가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코스코가 옛날만큼 그렇게 싸고 좋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쌉니다. 그리고 제가 이 브리지스톤을 한 이유가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 프로모션 때문에 미쉐린을 안 가고 브리지스톤을 해서 돈을 좀 세이브 했는데요. 뭐 코스코를 믿고 코스코는 질이 떨어지는 걸잘 갖다 놓지 않으니까요. 근데 코스코의 단점이 얼라인먼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라인먼트는 딴데 가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도 옛날만큼 이렇게 여전히 싸지만 아주 싼것 같진 않고요. 얼라인먼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얼라인먼트 또딴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노력, 한국이라면 당연히 이제 타인 여기서 말고 뭐 얼라인먼트 다른 데서 한다 이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시간을 따로 잡는다라든지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 학생 때나 이럴 때는 야 100불, 200불이 좀 커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금은 거의 그냥 돈을 더 주고 그냥 원 큐에 한 큐? 원 타임에 한 번에 끝나는 게더 낫지 않나. 아, 참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좀 일이 많고 바쁘고 좀 장거리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아, 굳이. 그래서 여튼 결론은 결국 딴데 가서 심지어는 약속에 맞춰서 갔는데도 바쁘니까 내일 오라는. 그래서 딴데그 부랴부랴 전화해서 얼라인먼트까지 했는데 여튼 코스코에서 하는 얘기는 미쉐린을 추천했습니다. 실제로 이 레딧에도 지금 모델 3 최고 평가를 받는 타이어가 물론 좀된 자료지만 최근 자료에도 보니까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밍 플러스를 추천하더라고요. 미쉐린이 아무래도 좀더 OEM 타이어 MXM4였듯이 근데 MXM4가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바닥에 있긴 한데 다른 미쉐린의 다른 브랜드를 더 추천하더라고요. 아니면 파일럿 스포츠. 파일럿 스포츠는 굉장히 스포츠성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요즘 타이어가 나노 테크놀라라든지 실리카를 더 넣는다든지 복합 소재로 가면서 아무래도 말랑말랑하면 그립이 더 좋아지지만 트레드가 빨리 날아가고 딱딱하면 트레드는 오래 쓸수 있지만 이제 그립력이 이제 접지력이 확안 좋아지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제 복합재를 통해서 올 시즌, 그러니까 포 시즌 타이어도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오는 것들이 미쉐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뭐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에서도 올 시즌 타이어가 나오고 심지어 그런 OEM 올 시즌 타이어가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콜뱃에 이제 스포츠카에 탑재되는 등 굉장히 복합 소재를 통해서 요즘 타이어가 굉장히 성능이
모든 영역에 대처하면서도 성능을 꽤 끌어올렸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미쉐린을 할까 하다가 그놈의 프로모션 때문에. 그리고 코스코에서 심지어는 이 경고를 좀 줬습니다. 이게 브릿지스톤의 제각기인 이 이코피아 플러스, 이코피아를 개량한 이코피아 플러스의 정가가 이게 사실 근데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나 클라이밋 플러스랑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은 정가는. 근데 이걸 할인을 많이 해줘서 이거 했는데 경고는 뭐냐면 이 스펙이 테슬라 모델3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속력도 좀 떨어지고 무게가 좀 많이 나가면 트레드가 빨리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레드 워런티는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이제 좀 이게 하필 세일을 하고 그것도 또 이제 환장하겠는 게 내일 미쉐린의 세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면 미쉐린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그걸 기다리고 또 하느니 제가 그렇게 시간이 있진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렇다고 또 가성비를 놓치기는 뭐해서 결국은 브릿지스톤을 갈았는데, 그리고 트레드가 빨리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당연히 모델 S를 트레이드인 할 거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만 다가오는 겨울에 이게 보면은 올 시즌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스노우 퍼포먼스, 윈터 퍼포먼스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브릿지스톤을 결국은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트레드가 빨리 날아가긴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그 전 벤츠부터 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매년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매년 타이어를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오늘 또 결론은 참 차량의 메인테넌스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카인 드라이버가 모델3에 대한 메인테넌스가 조금 된 기사죠. 줄라이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7월 29일 이분들 롱텀 테스트에서 이제 메인테넌스를 하는데 대부분 기사들의 중론은 테슬라는 별로 돈 들어가는 게 없어서 타이어가 메인테넌스의 거의 전부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해피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받지 않는 서비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카인 드라이버는 무슨 서비스를 받냐면 브레이크에 루브리칸트 캘리브레이션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좀 기분이 좀 찜찜한 게 이제 스톤칩, 이제 돌이 튀어가지고 윈드실드나 유리를 해가 깨먹어가지고 그거 가는데 돈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아 뭐 좀 돈이 세이브가 되긴 하는데 뭐 얼마나 세이브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피하진 않다. 돈이 적게 드는 건 맞는데 많이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여기 기아 텔룰라이드라든지 BMW M팩이죠 이거. 예, 340i도 뭐 비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이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솔직히 동의를 하긴 좀 힘들지만, 왜냐면 제가 받지 않는 서비스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제가 이런 메인테넌스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제가 매년 타이어를 갈았다 그랬죠. 예, 제가 타이어를 트레드가 날아가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레드 당연히 이게 다 써서 갈았는데, 최근 4년은 좀 보스턴이라든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고 장거리로 요즘 많이 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트레드를 다 썼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파톨, 미국은 도로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톨 밟아가지고 휠이 찌그러지면서 타이어를 간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파톨이 문제죠. 대부분 파톨에 받쳐가지고 타이어를 매년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를 뛰면은 거리가 늘어서 트레드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이번 같이 못을 밟는다든지 그럴 확률이 높아져서 타이어가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래나 저래나 예 매년 제가 타이어를 갈았더라고요. 그럼 찾아보니까 5만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타이어를 써본 결과 예 현재 제 상황에서는 트레드를 다 쓰기 전에 그런 것 때문에 날아가니까 예 그래서 결국 그런 것도 고려돼서 브릿지스톤을 했다라는 거죠. 뭐 오래 쓰면 더 좋기 때문에 미쉐린을 더 추천받았지만, 아니 그러기 전에 제가 못을 밟으면 또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브릿지스톤으로 갈았다 다시. 근데 써본 결과 여기서 이렇게 참 많은 걸 평가를 해놨는데요, 여기 한국 타이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가 최악인데 이거를 제외하고 그 바로 위가 미쉐린 프라이머시 MX-M4, 이거 OEM 타이어거든요. 지금 타이어나 미쉐린 프라이머시 MX-M4나 그렇게 큰 차이를 저는 솔직히,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누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하더라고요. 소음은 저속에서는 현재 브리지스톤이 훨씬 더 조용하지만 고속으로 가면 더 시끄러운 것 같고 MXM4는 저속에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고속으로 가니까 좀 조용해지는? 근데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고 타이어가 이번에 이런 복합재료부터 해서 참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한 걸 쓰시면 그리고 체감하기가 테슬라에 있어서는 이런 조금이라도 뭐 가속 성능이나 그런 것들 고려하신다고 하지만 요즘 모터의 컨트롤이 너무 좋아져서 타이어가 웬만큼 안 좋아도 테슬라가 그거를 이겨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심지어 코스코가 그나마 장점인 나이트로젠으로 이제 공기를 채워주거든요. 에어가 아닌 나이트로젠으로 공기를 채워주는데 그래서 좀더 좋다고는 하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얼라인먼트 안 해준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차라리 디스카운트 타이어 같은 데 가가지고 얼라인먼트까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좀 타본 결과 브리지스톤으로 타본 결과 나쁘지 않다. 그리고 메인테너스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다. 타이어의 그런 트레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미국에서는 파토리라든지 못이라든지 기질 상황이 좀 한국보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받쳐서 타이어를 날려먹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점수 매겨가면서까지 따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래도 지금 여기 레딧이나 이런 중로는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밍 플러스가 좀 하이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파일럿 스포츠도 올 시즌 타이어 브랜드들이나, 그러니까 파일럿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올 시즌 타이어 브랜드가 성능이 요즘 복합 소재로 가서 나쁘지 않다.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스포츠카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점. 제가 이번에 타이어를 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차를 이거 바꾼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뉴스가.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경찰분들은 좀 활쉬하게 쓰고 장거리를 타는데 확실히 세이브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확실히 이거 중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이브 되거나 많이 세이브 되거나의 차이이지 누구도 내연기관 대비해서 전기차가 더 어떤 메인테넌스에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는 볼수 없으나 이분들은 어느 정도 그 돈을 좀 쓰셔가지고 카인드라이버는 또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메인테넌스에 있어서도 어떤 의견이 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다. 그런 걸 이제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독자님들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얼라인먼트 안 할까 하다가 구독자님께서 얼라인먼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편마모가 일어났다 그래서 얼라인먼트 100불 추가로 주고 했는데 별로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라인먼트 하신 분들도 금방 끝내고 굳이 이 정도면 너 타이어가 편마모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평을 주셔서 아마 저의 주행 습관이라든지 초반에 제가 모델3가 너무 고성능 차여서 제가 가진 첫 번째 고성차였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이걸 밟고 다닌 게 아닌지 급가속을 한게 아닌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좀더 안전운전을 하도록 타이어도 오래 쓸겸 그런 영향이 초반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레딧이나 이런 데 보면은 테슬라 타이어가 일찍 소모된다. 카인드라이버도 지금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카인드라이버 기사 보면은 MXM4가 너무 빨리 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100까지 가속하는데 4초대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고성능 타이어를 몰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 고성능이면 타이어가 좀 빨리 마모되는 것도 그리고 전기차 특성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걸 고려해서 좀 타이어가 나오는데 결론은 저는 뭐 파톨 받쳐서 매년 지금 차두대중한 대를 지금 모델 Y도 지금 주행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델 Y 타이어를 갈것 같은데 지금 한 5년째 매년 타이어를 갈고 있는데 이거 얼라인먼트까지 해서 1000불씩 계속 나가는데 다시 한번 테슬라에 그러면서 다시 떠오르는 건 주된 메인테너스는 타이어다. 그걸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 작년에 있었습니다. 배터리 가격보다 타이어가 더 문제겠다라는 이런 기사. 그래서 어떻게든 타이어 값을 세이브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타이어를 갈면서 여러 가지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냥 적당한 거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뉴스 하기 전에 타이어 뉴스 또 하면은
사실 테슬라가 타이어를 갈아주긴 합니다. 모바일 서비스로 부르면 갈수 있긴 하거든요. 이제 로드 어시스턴트로 가는 건데 얼라인먼트도 미국에서는 이게 앱으로 가면 할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 뭐 9월 한 중순쯤 오라 그러니까 그 모바일 서비스도 당장 온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면 이제 당장 타이어를 이제 갈고 싶으면 로드 어시스턴트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리고 얼라인먼트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좀 해당 사항이 아니고 응급은 또 예, 아닌 것 같아서 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모바일 서비스가 와서 그러니까 타이어가 데미지를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타이어도 갈아주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사업을 좀 확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타이어 산업에도 하려면 뭐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 너무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너무 이중적 잣대를 대는 거 아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자율주행이니 뭐다 해서 계속 공격스러운데 기존 내연기관들도 명칭은 예, 뭐 독일차 보면 오토파일럿이라고 써 있죠. 아니면 니산의 프로파일럿, 뭐 블루크루즈, GM의 슈퍼크루즈 그러면서 핸즈프리를 운전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잘 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견제를 받는 거지. 굳이 다른 내연기관들도 뭐 명칭이라든지 하는 이런 행태는 위험하기 테슬라가 위험하다면 그분들은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덜 위험한 것 같진 않습니다. 좀 이런 이중적 잣대 이런 것들을 요즘 고발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모두 이게 대승적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들 이걸 빨리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우리 생활에 이게 더 도움이 될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